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을 흐르는 변화를 감지한 일은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4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양상훈 주필의 칼럼 양당제 아닌 일본식 1.5당제 체제 초입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예리한 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근본 변화를 직시하는 일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는 체제, 정책, 제도 등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상훈 주필의 칼럼 가운데서 핵심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에서 근본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양상훈 주필 주장입니다. 지역 갈등, 세대 차이, 계층적 불만 의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조국, 울산 선거 공작도 중요한 이슈지만 이 근본 문제와 맞서게 될때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분명하다. 결국은 근본 문제가 항상 정책 이슈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국 사회는 정그룹에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또렷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실책을 모두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정 그룹 가운데 속하는 그룹이 3040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당이 강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통합당은 이번에 다시 한번 강남당임이 드러났다. 강남은 우리 사회의 선망을 받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화감 내지는 반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통합당이 유권자들에게 강남당으로 인식되는 한 앞으로 얼굴과 간판을 바꿔도 완패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지역 3040 계층 이세 그룹이 플러스가 된 그런 그룹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저의 해설은 정말 고민스러운 점은 지역 플러스 3040 플러스 계층을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로 설득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대단히 본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이 합쳐서 드러내는 정치적 그런 선호의 표현이란 것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도전 과제다. 물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의식의 발동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된다.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3040 세대와 계층적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우리 편, 같은 편으로 여기게 되고 통합당을 가진 자들의 편, 너희 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한국 선구는 민주당 독주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 3명이 모두 당선된 것은 불법 행위를 했느냐보다도 우리 편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040 세대 직장인들이 문재인이 잘한 것도 없지만 통합당은 정말 못 찍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해도 이 우리 편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칼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상훈 주필 칼럼 가운데 이겁니다. 우리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편이다. 거기는 뭐 논리나 합리나 이성보다도 훨씬 더 본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구에 비해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보다도 집단의식이 좀 강한 편입니다. 계층별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갖게 된또 하나의 집단의식이 또 연령별, 세대별인 3040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가 갖게 된또 하나의 집단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유감없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수 있는 그런 정책보다도 훨씬 본능과 본성에 더 호소력이 큰 정책들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특정 그룹이 집단의식에 함몰되게 되면
논리나 합리나 이성보다도 그냥 본성적인 본능의 호소력이 큰 그런 정책들이 더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본성과 본능의 호소력이 큰 것은 대부분 다 분배 친화적인 정책이죠. 성장 친화적인 정책.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친시장적인 정책과는 인연이 좀 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죠. 네 번째는 1.5당 체제는 좌파 연립 정권의 덕세를 뜻한다.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선거 구조가 이렇게 굳어지면은 한국에서도 일본식 1.5당 체제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선거마다 만들어지던 절묘한 균형은 역사의 유물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2년 뒤에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한국식 1.5당 체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지금은 그 초입 지점이다. 이런 근본 변화를 직시하고 야당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골탈태를 통해서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자유주의 경제 철학 노선을 견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진보적인 어젠다. 진보적인 정책이나 제도도 수용하는 데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 지형도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아주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는 어렵겠다. 깊은 침체가 계속되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5당 체제는 좌파 연립 정권의 지속을 뜻한다. 덕세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뜻 이렇게 양상훈 주필의 글을 읽으면서 가깝게는 일본의 자민당 체제를 생각하지만 좀 멀리는 남미의 좌파 분배연합 이런 정권들의 아무리 그 정책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